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설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파트 6 영상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번 토익 시험 파트 6에서 시제 문제 출제가 됐어서 오늘 저랑 같이 파트 6 시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파트 6 시제 문제 어떻게 푸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오류 3가지 정리를 해왔는데, 첫 번째 오류, 시제 일치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시제 일치도 함부로 시켜주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말이 돼야 시제 일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제 일치되는 경우보다 시제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제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해석을 하는데, 현재 시제는 뭐뭐 한다. 과거 시제는 뭐뭐 했다. 미래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제 해석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럼 이제 이거 넣어도 말이 되고, 저거 넣어도 말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또 시제 문제 틀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류 세 번째, 내 마음 가는 대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근거는 전혀 잡지도 않고 그냥 딱한 문장 읽어보고 내가 생각했을 때이 자리에는 미래가 들어가주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미래 시제를 고르신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항상 이제 파트 6 수업할 때 강조드리는 거지만 파트 6는 근거가 다 지문에 있습니다. 근거 잡아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밑에 제 잔소리 세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시는지, 왜 파트 6 근거 그렇게 잡으라고 하는데도 왜 근거 안 찾고 문제를 푸시는지, 왜 마음대로 문제를 푸시는지, 이렇게 세 가지만 고쳐주시면 파트 6 틀릴 일이 없습니다.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Salt mine is now a tourist attraction. 소금 광산이 관광 명소가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자, who could have predicted? 자, could have PP 요거 시제 해석 잘 하셨어야죠. 뭐뭐 할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소금 광산이 언젠가 관광객들을 이끌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어요?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자, 폴란드에 있는 소금 광산들은 지금 가장 오래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13세기부터 있어 왔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에 있는 대명사 they 앞에 있는 소금 광산들 그대로 받아주면 되겠죠? 앞에서 언급된 요 소금 광산들은 대중에게 열렸다라는 문맥이 들어가주는 게 맞아서 131번 문제부터 먼저 풀어올 건데요. 자, ABCD 보시면 사실 요 동사들 다 뒤에 전치사 to를 붙이는 거라 이 문제는 전치사로 문제 풀 수는 없고요. 정말 해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대중에게 열렸다라는 open to가 들어가주는 게 맞겠습니다. 1900년도 초에 열린 이래로라고 해석이 들어가주면 되고요. 왜냐면 since절에 과거 시제가 있고 주절에 현재 완료 시제가 있으니 여기는 since는 때문에가 아닌 뭐뭐 이래로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자연스럽겠죠? 이 소금 광산들은 방문되어 오고 있습니다. 4천만 이상의 관광객들로 방문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광산들은 abound in, 요거 동사 외울게요. 무엇무엇이 풍부하다라는 자동사이고요. 소금 형성물들이랑 그 다음에 염분으로 되어져 있는 호수들로 가득합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19세기에는 이러한 소금 조각물들이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냐면 방문객들을 유도하고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사는 방문객들이랑 그 다음에 해외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entice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lure이라는 요 단어랑 똑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attract라는 단어로도 paraphrasing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특정한 형용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우선 형용사 어휘 문제, 뒤에 있는 salt sculpture이라는 요 명사랑 잘 어울려야 되거든요. 소금 조각물들. 어떤 형용사가 소금 조각물들이랑 잘 어울리는지, natural, 자연적인 seven이 들어가주는 게 맞겠죠? 빈번하지 않는 안 되고, 일시적인 안 되고, 보통은 이상하죠. 여기 중에서는 seven이 들어가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3번에 우리 시제 문제 볼 건데요. 자, 이 광산들의 일부분들은, 자, 동사가 alter이고요. alter는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동사 문법 문제니까 당연히 수태 시 순서대로 문제를 푸셔야겠죠? 자, 앞에 주어한테 수일치 맞춰보시면 수에서는 탈락시킬 보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태 보시면 뒤에 목적어 없죠. 그래서 능동태 빼줄 겁니다. 우리 D번 빼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제를 진짜 보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 문장 안에서만 보시면 광산들의 일부분들은 바뀌었습니다도 말이 되고, 바뀔 것입니다도 말이 되고, 바뀌는 중입니다도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답을 고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거를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자, 네 개의 대성당들이랑 업무 공간들로 바뀌었다가 들어가주는 게 맞는지, 바뀔 것이다 또는 바뀌는 중이다, 뭐가 들어가주는 게 맞는지 뒷문장 읽어볼게요. 자, the letter. 여기 있는 the letter는 후자죠, 후자. 그럼 전자는 뭐예요? the former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후자는 뭘까요? 당연히 뒤에 있는 업무 공간들이 되겠죠? 업무 공간들은 사용되어졌습니다니까 이미 바뀌었다라는 문맥이 들어가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누구에 의해서? 예술가들에 의해서 그 시절에 있었던, 뭐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졌냐면 역사적이고 신화적인 그런 피규어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이고요. 항상 문장 삽입은 앞문장도 읽어보고 뒷문장도 읽어보고 답을 고르러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뒷문장에서도 근거가 잡힐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 몇몇 개의 지하에 방들이 있는데요. 그 방들 수식하는 관계 부사절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러한 예술 작품들이 보존이 되어져 있는, 자, 여기 하이라이트 쳐야죠. 이러한 예술 작품들, 여기 지금 대명사 보이시죠?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가 바로 앞문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ABCD 중에서 예술 작품을 포함하고 있는 보기가 몇 번인지를 골라주시면 돼요. 바로 10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오늘날 예술가들은 만듭니다. 현대적인 조각품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샹들리에 같은. 자, 뒷문장에 있는 이러한 예술 작품들이 뭐겠어요? 앞문장에 있는 현대적인 조각품들이 되겠죠? 그래서 10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11월 31일 날 쓴 거고요. We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decision. 결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이 회사를 땡땡땡 해준 결정이래요. 자, 뭐로써? 너의 렌터카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우리 회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자, 너가 요청했던 대로 그 지불은, 이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동사 시제 문제이고요. 여기도 지금 동사 문제니까 사실은 시제부터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수태시 순서대로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일단 135번부터 먼저 갈 건데요. 문맥을 봤을 때 우리 회사를 선택해준 게 맞아서 B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A번에 고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그 다음에 C번에 자금을 지원하다, 지원해주셔서도 안 되고 홍보해주셔서도 안 되고, 그래서 B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6번 수부터 먼저 볼 건데요. 앞에 있는 페이먼트한테 수일치 맞춰주면 돼서 사실은 수에서 탈락시킬 보기가 아무것도 없고요. 태를 보시면 뒤에 목적어 없었으니 B번이랑 D번 빼고 A번이랑 C번 중에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봐봐요. 앞에 있는 as you requested, 얘한테 시제일치를 맞추면 안 된다고요. 너가 요청을 했던 시점은 과거 시점이고 앞으로 결제가 될 거야도 사실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제일치는 함부로 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 문장 안에서 시제를 고를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결제가 될 것이다도 말이 되고 결제가 이미 됐다는 것도 말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근거를 찾으러 조금 더 읽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136번은 그대로 두고 다음 문제부터 풀고 돌아올게요.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지금 도치구문이고요. enclosed 동봉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동봉이 되어져 있냐면 너의 영수증이랑 그 다음에 car registration certificate, 그 다음에 차량 등록 증명서 한 부가 동봉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잡으실 수 있는 거죠. 너의 영수증이 동봉이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미 결제가 완료가 됐다라는 뜻이니까 이 자리에 어떤 시제가 들어가주면 된다? 결제가 될 것이다가 아닌 이미 결제가 됐다라는 C번이 들어가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서류들을 너랑 같이 가지고 다니는 거. Take this document with you. 그 다음에 take your driver's license with you. 너의 운전면허증이랑 그 다음에 이 서류들 너랑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니는 거 기억하세요. 너가 운전을 할 때. In case of mechanical problems,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라는 문맥이 들어가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137번의 hesitate 투부정사로 사실 이 문제는 문법적으로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동사들은 뒤에 투부정사를 끌지 않거든요. 디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콜센터는 24시간 내내 열려져 있고요. 너의 니즈를 수용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입니다. 자, A번 read the problem 빼야죠. 너라는 사람이 컴플레인을 했던 그 문제가 있었나요? A번은 빼주셔야죠. 자, 그 다음에 C번에 우리한테 즉시 연락 주세요. 이 서류들이 도착을 안 했을 때. 요것도 지금 요 자리에 들어갈 만한 문맥은 아닐 뿐더러 이미 이 사람은 영수증이랑 차량 등록 증명서를 이 레터랑 같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C번이 들어가주는 것도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너가 고를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다. 이미 이 사람 차량 선택을 한 거죠? D번도 안 돼서 B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서비스가 너의 여행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새롭게 고용이 된 투어 가이드들은요, 동사이고요. 호텔 경영 훈련을 시작할 것인지 시작을 했는지 시제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고를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미나와 함께 이제 훈련이 진행이 될 거고요. 뭐에 관한 세미나냐면 커스터머 서비스에 관한 세미나랑 그 다음에 홍보와 관련된 세미나입니다. 자, attendance is required. 반드시 참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세션은, 여기 있는 세션은 그 훈련이라고 받아주시면 되겠죠. 그 훈련은 구성합니다. constitute. 너의 직책을 위한 교육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을 해주셔야 돼요. 모든 신입 직원들은.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문장 삽입이고요. 첫 번째 수업은 이때 여기에서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주시면 되는 쉬운 문장이고요. 140번 문장 삽입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ABCD 읽어보시면 사실은 다 이제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모순되는 보기를 반드시 빼주셔야 돼요. 자, B번은 여러분 슈퍼바이저한테 알려줘. 너가 참석할 계획인지 아닌지. 요거 완전 모순 아닙니까? 앞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Attendance is required. 반드시 참석을 하라고 했었는데 너가 참석을 할지 안 할지 너한테 선택사항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B번은 빼주셔야 되고, 자, C번도 모순이죠. 너네 모든 사람들은 신입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데 너네 몇몇 사람들은 이미 훈련을 끝냈을 거야. 그래서 참석할 필요가 없어. C번도 모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D번도 이상해요. 그 훈련들은 도울 거야. 어떤 후보자가 고용이 될지 결정하도록 도울 거야. 우선 여기 있는 훈련 자체가 hospitality management에 관한 훈련일 뿐더러 그 다음에 너네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고용이 되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D번이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A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9번 바로 뒷문장에서 풀렸어요. 사실은 첫 번째 수업이 시작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은 시제인 시작할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가 들어가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C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D번의 미래 완료 시제는 미래 시제랑은 달라요. 미래 완료 시제는 뭐냐면 이미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과거인지 현재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끝낼 것이다, 미래 완료가 될 거야 라는 문장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뒷문장 보시면 아직 첫 번째 수업 시작 안 했죠. 미래 시제가 들어가주는 게 맞죠. 시작 시점이 아예 미래인 거예요. 시작 아직 안 했을 때 쓸 수 있는 시제라서 10번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1번 한번 볼 건데요. 각각 이제 강사들의 수업이나 훈련은 이라는 문맥이 들어가주는 게 맞고요. 클래스 paraphrasing 할게요. 클래스를 paraphrasing 했을 때 세션으로 들어가주는 게 맞고, 세션은 여러분 회의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이거 워크숍의 의미, 그 다음에 트레이닝의 의미, 훈련의 의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의 의미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토익에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142번은 사실 문법적인 요소로 문제 푸실 수 있어요. 뒤에 이제 투부정사 확인하시고 도대체 어떤 명사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지 opportunity 투부정사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보내는 거고요. 지금 이메일 주소가 같다 보니까 동료 관계라는 거 먼저 잡고 갈게요. 6월 2일 날 쓴 거고요. 뮤지엄 이벤트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I'm sorry for the late reply. 늦게 응답해서 미안합니다. I've been making arrangements. 내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뭐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 inauguration 명사로 개시, 뭐 개장, 뭐 취임,
뭐 취임식이란 뜻이 있어요. Natural Science Museum 개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The guest list for the event 동사 문제입니다. 여기도 지금 동사 시제 문제인데요. 수태시 순서대로 문제 풀러 갔다 올게요, 여러분. 앞에 The guest list한테 수일치 맞춰주시면 되는데 ABCD 봤더니 수일치에서 역시나 탈락시킬 보기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태를 보시면 다 수동태라서 태에서도 걸을 보기가 없는 거죠. 진짜 시제를 보셔야 됩니다. 자, 게스트 리스트가 수정이 될 것인지, 수정이 됐다는 게 들어가주는 게 맞는지, C번도 수정이 됐다. 자, 하지만 C번은 뭐예요? 과거 시제처럼 해석을 하되 과거보다 이전인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시제거든요. 자, 그리고 D번은 수정이 되는 중이 맞는 건지 우리 근거 찾으러 가봅시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I took care of that. 여기 있는 대시 뭐겠어요? 게스트 리스트 수정하는 그 작업을 내가 다뤘다. 오늘 오전에. 그리고 내가 초대장을 보냈다. 자, 누구한테? 방송 회사들이랑 그 다음에 신문사들한테 뭐 하기 위해서? To ensure full media coverage. 언론 보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이벤트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벤트 언론 보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초대장을 보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답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뒷문장 보시면 내가 게스트 리스트 수정하는 그 작업을 끝냈다라고 되어져 있으니 수정이 될 것이다도 안 되고 수정이 되고 있다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번이랑 C번 중에서 누구를 골라줘야 될까? 자, B번이랑 C번이랑 구분하실 때, 자, C번은 언제 쓸 수 있냐면 C번은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시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모를 때 쓸 수 있는 거고, 현재 완료 시제가 지금도 수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지금도 수정이 된 상태인 게스트 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초대장을 보냈다라는 문맥에 들어가주는 게 맞아서 B번이 들어가주는 게 맞습니다. 자, 144번은 문법 문제이고요. 그러나 여전히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긴 우선 동사자리는 아니죠. 앞에 there are이라는 동사가 있어서 동사자리는 아니라 B번이랑 D번 먼저 빼시고 그 다음에 A번이랑 C번이랑 차이가 뭐예요? 능동수동 차이니까 뒤에 목적어 없으니 C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5번으로 가볼게요. 뮤지엄 큐레이터가 요청을 했다. 뭐라고 요청했냐면 우리가 줄여야 된다고. 여기 지금 should 넣어서 해석을 해주셔야겠죠. 앞에 요청 동사 있는 거 확인하시고 길이를 줄여야 되는 거죠. 오프닝 세레머니의 길이를 줄여야 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예요? 게스트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투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이고요. 자, A번은 시제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 이제 오답 속어 잘 하시려면 시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투어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 뮤지엄 개장 안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과거 시제가 나온다니.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번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이랑 그 방문객들이 참석했었다? 요것도 지금 시제가 틀렸죠, 여러분. 아직까지 개장 안 했으니. 자, 그 다음에 C번, 우리가 초대장을 보내야 된다. 누구한테?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리스트에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초대장 보내야 된다. 만약에 C번이 들어갈 거면 145번 요 자리가 아니고 차라리 이 자리에 들어가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답 속어 하실 때 굳이 요 빈칸 자리에 들어갈 만한 보기가 누구인지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C번은 다른 문장 사이에 들어갔을 때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D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번의 대명사 확인해야죠. 여기는 she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앞에 있는 뮤지엄 큐레이터.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아마도 우리 만나야 될 것 같아. 팀이랑 같이 뭐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finalize라는 동사가 들어가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A번 골라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시제 문제 파트 6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시제는 정말 해석도 잘 하셔야 되고 이 시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면밀하고 세심하게 잘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미래 완료 시제랑 미래 시제랑 구분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랑 과거 완료 시제랑 구분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미래 완료 시제는 이미 시작을 한 사건인데 앞으로 완료가 될 것이다 라는 문맥에서 쓸 수 있는 시제이고요. 그래서 얘랑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 시작한 시점이 달라요. 미래 완료 시제는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과거인지 현재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시작을 했을 때 미래 완료 시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시작을 아직 안 했을 때, 시작 시점 자체가 미래일 때 쓸 수 있는 거죠. 두 개의 시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과거 완료 시제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제이고요.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구분하실 때도 문맥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맞는지 확인을 잘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